만나보시죠. 어디서 갑질이야? 갑질이야, 갑질, 갑질이야, 갑질. 뭐 그리 대단하다고. 가장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구매자인 고객이고요. 항공과 출신들이 약간 군기 문화라고 하는. 야근은 거의 일상이고요. 아마 회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국내 항공사나 아시아권 항공사들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항공사는 인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는데 1년 또는 2년 동안 그 계약 기간 동안에 별일이 없어야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보통은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아무리 그게 손님 입장에서 잘못을 한 거라도 정직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보통은 손님한테 굉장히 엎드리게 되죠. 저희는 화장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바꿔달라, 환불해달라, 이런 기본적인 거를 우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럼 저희도 정당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교환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계속해서 우기시다가, 아, 나 원래 교환 환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직원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난 해야 되겠다로 전환이 돼요. 쌍욕도 나오고 사실 입에 담지 못할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컴플레인이 들어가면 백화점에서도 저 직원이 불친절하다, 저 직원을 빼라. 그런데 본사에서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너 왜 근무를 그렇게밖에 못했어. 고객에 대한 갑질, 그 다음에 2차 피해가 오는 게 백화점이 주는 갑질, 그 두 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다시 한번 본사에서 주는 이 쓰리 콤보를 당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입니다. 사실 저는 항공과랑은 관련이 없는 전공을 해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 사실 이런 집단은 처음 봤어요. 선배 말 한마디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고, 만약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선배를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먼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 더 기억나는 거는 원래 인천공항에 랜딩을 해서 집에 갈 때 보통은 공항 리무진을 타고 퇴근을 하는데 그 버스가 막차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리무진 막차를 놓치면 집에 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시간이어서 문자로 퇴근한다고, 죄송하다고, 먼저 퇴근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리무진을 탔는데 직접 인사 안 하고 집에 퇴근했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했던 경험. 인사하고 집에 가라고. 근데 저는 아니고 제 동기가 휴가를 냈을 때 저한테 있었던 일인데, 중요 계약서를 다시 수정을 해야겠다고, 아는 사람이라도 일단 수정해서 올려라, 내일까지는 좀 봐야 되니까 해가지고, 이게 한두 번 수정을 했는데도 계속 제 일을 하려고 하면 계속 요청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선에서 아는 게 이것뿐이고 나머지는 내일 모레 대리님이나 과장님 아니면 부장님, 선임이 오셨을 때 말씀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너는 컴퓨터 이런 것도 다 하면은 그냥 계약서는 그냥 문서 프로그램 같은 거 켜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쓰라는 대로 쓰지 왜 막 이런저런 말을 다느냐, 이런 약간 직급 간의 그런 차이도 있었지만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랄까, 저는 이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닌데 가끔 다른 일 하다 보면은 약간 좀 잡무 취급을 받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